피곤해. 많이 피곤해? 응. 아, 어서 한다. 여보, 응? 나 뽀뽀해 주고 가. 아니 부부끼리 무슨 뽀뽀야? 갔다 올게. 아니 여보. 옛날엔 괜찮았는데. 여보, 조심히 다녀와요. 아, 우리 자기를 두고 가려니? 응? 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. 나 오늘 그냥 출근하지 말까? 아니요, 빨리 출근하고 오세요. 알았어. 내가 그러면 언능 빨리 갔다 올게. 우리 자기는 조신이 기다리고 있어. 네. 빨리 갔다 올게. 네, 가요 빨리. 저기 여보. 응? 왜? 나 도저히 못 참겠다. 한번 하고 갈래. 아, 정말? 아, 못 살아, 진짜. 자, 오늘도 한잔 해야지. 전 약속이 있어서요. 아, 그래? 수현이 너는 뭐 아무나 봐도 너는 괜찮지? 예. 어, 그래. 오케이. 자, 나가자. 마누라! 아니, 마누라! 마누라! 아,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? 내 기분이 오늘 좋아서 이만큼 마셨지, 이만큼. 아, 죄송해요. 저 때문에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준아,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하고 가자. 너 빨리 술상 봐, 술상! 아, 아니에요. 저는 집에 들어가 봐야죠. 늦었는데. 차장님 술 많이 드셨는데 주무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아, 그래, 수현아! 그냥 한 잔 더 하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. 자고 가, 자고 가. 아니, 저 집에 가야 되는데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못 가, 못 가. 빨리. 자, 일로 와. 같이 마시자. 마시자. 출근했네. 응. 어제도 많이 마셨어? 그렇지 뭐.
과장님이 너무 고려서. 나 지금 빨리 하고 싶은데. 어? 여기서? 아, 누구 못 졸리고. 빨리 하면 되잖아. 아, 안 돼. 과장님이 나오셔. 아,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먼저 먹어. 알았어요. 술 좀 적당히 먹고요. 응, 갔다 올게. 조심히 다녀와요. 죄송해요. 오늘도 좀. 야, 너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? 어? 내가 오자고 했는데. 그치? 괜찮죠? 뭐? 괜찮아요. 들어오세요. 거봐. 괜찮대잖아. 오늘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. 네. 야, 오늘 신세만 지지 말고 오늘 술 마시면 오늘 꼭 자고 가라. 꼭. 알지? 네네. 여기 아닌데. 자, 여기. 나 우리 주현이가 코도 크고 눈도 크고 거기도 커. 아, 그러세요. 사장님 맥주 괜찮으세요? 좋겠다. 정말? 거기도 이만해가지고 좋겠다. 아, 참, 왜 그러세요? 이만해 수현이께. 그 맥주 만샷 하시죠. 예. 사장님? 아, 차장님은 오늘도 먼저 쓰러지시네요. 어떡해요. 수현씨가 이희준 방으로 옮겨주세요. 예, 제가 부축할게요. 네. 여보. 저도 한 잔만 주세요. 더 마셔도 괜찮겠어요? 오늘은 좀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럼 한 잔 더 드릴게요. 형수님 같이 드실래요? 아, 네. 그래요. Thank you.
여보, 잘 다녀와요? 어, 그래. 이따 봐. 갔다 올게. 오셨어요? 술상 차려줄 테니까 저 따라오세요. 드세요. 괜찮아요, 여보? 네. 대답하면 안 되는데 한 잔만 더 드릴까? 아니, 지금 자는 거야. 아, 자면서 깰까 봐. 그럼 우리가 방으로 갈까요? 한 번만 더 깨워보죠. 자기야, 자기야, 여보. 깨시진 않겠죠? 괜찮아. 저 사람 술 취해서 자면 아무것도 몰라. 그래도 뭔가 찜찜한데요. 괜찮아, 괜찮아. 자기 나만 신경 쓰면 돼. 자고 있었네. 근데 수현이 이 자식은 또 어디 간 거야, 씨.
여보. 어. 출근 준비 다 했어요? 어, 어, 다 했어. 그럼 빨리 나와요. 어, 그래. 나갈게. 정민씨! 많이 내겠죠? 그럼요. 저기 가요. 어디다 놓을까요? 저기다 놓죠 뭐. 이거 뭐야? 오늘 술 많이 먹인 거 맞죠? 그럼요. 오면서 막 꼬집고 때려왔는데 죽어도 아니라고. 그렇죠? 씨. 둘이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어. 가람 씨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. 도 힘드실 텐데. 그래서 말인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. 무슨 방법이라도 복수해야지. 우리도 해요. 뭘? 바람을. 우리도 해요. 어? 그럴까? 그 년놈들 보란 듯이 보라고 우리도 한번 할까? 네. 우리도 해요. 한잔 안 하세요? 아, 오늘? 오늘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우리 다음에 하자고. 예, 가십시오. 수고. 잠시 오늘 한잔 어때?